노래도 나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남해 노량 앞바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주로 먹었다는 힘의 원천이 바로 요거 꿀이라고요? 뜻이지. 아이고 참 옛날부터 꿀이 있었는데 힘을 쏟아갖고 뭐 전쟁해갖고 뭐 이겼다 이요. 뭐 때문에 꿀 축제를 하여? 꿀. 이순신 장군이 꿀 먹고 그래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막 그래대 장군이 된. 남해 설천면의 자랑 참굴이다. 게다가 이거 지금 빠빠. 오늘 꿀 죽게 한다고 지금 가야 돼. 2020년을 힘차게 열어줄 남해 설천 참굴 축제가 돌아왔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충렬사와 이충우공의 이 승전을 했던 이 장소와 그리고 가장 불을 소비력이 많은 우리 남해 수역 오판장이 있는 이곳과 모든 것을 정비를 딱 해보니까 아 여기에서 한번 올려야 되겠다. 모든 수산물과 그거는 현지에서 제철에 제때 날 때 제 고장에서 먹어야 가장 신선도가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굴이 나는 바로 찌개지 생산지입니다. 열띤 설명을 듣고 찾아가는 곳은 새빨간 양념과의 치덕치덕한 만남. 굴 김치를 담그느라 여념이 없는데 김치엽은 맛이 좋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생굴의 활약이 돋보이는 김장김치. 김장 속에 굴을 넣으면 탱글탱글해서 맛이 오래가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오늘 굴을 담는 물김치 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어? 저쪽이 바다의 맛이 느껴지는 바다의 향기.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신선하고 좋았어요. 흐름 끈기를 세라 연이어 들이대는 굴 요리에 적극적인 대쉬. 손맛 좀 자신 있다 하는 동네 어머니들의 푸짐한 한상이 펼쳐졌다. 아우 군침 돈다. 갑자기 해갖고 내라니까 막 해갖고 내가지고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 잘 해놨잖아요. 집에서 많이 해먹죠. 뭐 굴전, 굴, 구이 뭐 이런 거 막 굴 삶아도 먹고 튀기도 먹고 무침도 해먹고 평소에서도 집에서도 해먹는 음식입니다. 최고로 맛있는 데다가 눈물이 내리 주시다. 즉석에서 섭외된 게릴라 시식단. 제곱니다. 굴 해물탕. 굴 해물탕. 다시가 필요 없어요. 굴 때문에. 굴튀김. 좋다. 굴튀김 맛있습니다. 이것이 맛있어. 맛은 물론이고 식감과 영양, 시선 사로잡는 화려한 데코레이션까지. 장기가 최고. 바다 냄새 솔솔 풍기는 굴 한 상 차림에 지나가던 나그네도 일단 멈춰서고 볼 일이다. 사가야죠. 서울에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왔는데 예. 이거 동생들하고 왔는데 오다가 이 행사인지를 몰랐어요. 그 다리 밑에서 구경 한번 하자 내려왔는데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카사노바와 클레오파트라도 반했다는 굴의 위력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제 뭐 굴 먹고 건강해지려고 사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설천 참굴을 고집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지역보다 단맛도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잘고 자니까는 더 단맛도 더 강해요. 아무렴 보기 좋은 굴이 먹기도 좋다고 설천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등판할 차례. 우리 밭에다 심어갖고 예, 이 해가 나오는 게 치자도 심지, 예, 비트도 심지, 시금치 심지, 예, 몸에 좋으라고 한 겁니다. 먹고 친환경으로 예. 불향이랑 섞였어. 맛있어요. 남해에서 이름난 건 죄다 모였다. 풍미 가득 삼색 굴튀김. 아, 맛있다. 맛있다.
남의 특산물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더 애기들도 잘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제철 참굴이 쏘아올린 작은 잔치. 지글지글한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다. 여기는 고합입니다. 순굴과 돼지고기를 노릇노릇하게 돌판에 구워서 남해 특산물의 시금치와 따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양손 공손이 아? 보면 남물이 나와. 물론 많이 먹으면 피부 좋고 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이 80 굴 많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젊음의 비결이다. 알았지? 저 양로원에 가서 기름도 이어주고 뭐 쌀도 사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져서 깔아주세요. 돈을 벌어야지. 아 봉사를 해야지. 봉사도 좋은 거예요. 몇분만큼 저도 그것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봉사는 새해의 시작을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 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정군들. 그 넉넉한 마음은 음식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일이 많이 여줬나? 꿀 좀 행가이 좀 여라. 너무 많이 엿는다. 아, 맛있나요? 맛있나요? 덕분에 추운 속 따뜻하게 녹이는 사람들. 우리는 갈라져야 하나. 해놓고 가는 거 보고, 이거 죽자 하는 고생도 하고, 또 꿀도 먹고. 네. 멋있지? 말고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2019년의 마지막 일몰과 함께 남해 바다가 처모로 간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보내줘서 감사하고 또 오는 해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게 소원입니다. 새해부터 활기 충전, 기운 뿜뿜하게 만드는 참굴 파워. 2020년에도 향긋한 참굴 듬뿍 드시고 모두 대박 터지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와 재능에서 노력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청소년 연주자들. 이들이 힘을 합치면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열정과 감동이 가득한 그들만의 무대를 공개합니다. 벌써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거를 훈련을 받는다면 정말 좋은 우리나라의 좋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세계적인 또 단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오케스트라를 함으로써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해서 연주할 수 있으면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음악 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여수에선 영재교육원에서 관장하는 오케스트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교육 성과를 공개하는 의미 있는 공연이 바로 정기연주회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이렇게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 영재교육원에서 예술 영재들을 모아서 영재로 육성해 나가는, 인재로 육성시켜 나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의 영재 교육도 수요성 교육이어서 1:1 수업을 주로 많이 해오고 있는데 좀 뭐 창의적인 그런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오케스트라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이곳에서 사회성도 느끼게 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린 바이올리니스트 조민주.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교육원에 참가해 음악을 배운 민주는 바이올린 협연자로 무대에 섭니다. 더 떨려요. 실수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이요? 노력은 최선을 다했어요.
민주뿐만 아니라 모두가 밤잠 못 이루고 기다린 오늘일 텐데요. 무대 밖에선 영락 없는 장난꾸러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해온 친구들은 공연을 앞둔 5일 동안 하루 종일 집중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음악에만 푹 빠져 생활한 기간은 아이들의 실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죠. 연속적으로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합이 맞는 것도 더 맞고 아이들 실력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는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오늘의 또 다른 협연자는 비올리스트 안호영 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호영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영재교육원 활동을 빈틈없이 해냈는데요. 오늘 선보이는 비올라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혼자 연습할 때하고 또 오케스트라가 또 반주하면서 또 받쳐주면서 연습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니까 이런 점에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연을 목전에 둔 마지막 리허설. 지휘자와 연주자들 모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차세대 젊은 지휘자로 각광받는 아드리엘 김은 탁월한 곡 해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엔 재능 기부로 참가해서 지난 5일 동안 아이들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땀빰 따까닥 가볍게 빠바바 무겁지 않게 우리 처음 시작 몇 군데만 맞춰볼게요.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처음 시작. 아, 좋아요. 크레션도. 사실 처음에 반 설레고 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른들과 하듯이 하기에는 또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집중을 안 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근데 집중력도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정말 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 아이들한테 최선의 것을 뽑아내야겠다, 끌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휘자와 단원들이 함께 일군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 공연이 임박하자 객석은 관객들로 채워지고 아이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해 연습했음에도 마지막 점검으로 바쁜 단원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고 싶은 친구들의 노력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너무 떨려요. 진짜. 곡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서. 잘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안 틀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입장하는 단원들. 1년을 준비한 공연의 막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첫 연주곡은 발레 음악으로 유명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중 꽃의 왈츠입니다. 현란한 기교가 필요한 곡이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연주하는 꽃의 왈츠 감상해볼까요? 민주의 바이올린 실력을 감상할 수 있는 협연곡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옆에 두고 살아온 소녀는 영재교육원을 통해 실력을 키웠고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서 연주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겁니다. 굉장히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느껴져요. 어떤 가식이 없고 우리가 가식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뭔가를 막 보여주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느낀 대로 그냥 보여준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호감이 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이렇게 좀 프레젠트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더 주문을 했고요. 일단은 다 끝냈기 때문에 후련한 것도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고등학교 2학년의 좋은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비올리스트 호영이의 협연곡 윌튼의 비올라 협주곡 2악장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곡이 저도 좀 하다가 좀 많이 실수할 때가 좀 많아가지고 가장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운 곡이어서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치열한 내부 오디션을 거쳐 거머쥔 협연 무대에서 자신의 최선을 보여주고 싶었던 소년. 빠르고 변덕스러운 멜로디를 소화하기 위해 치열한 연습의 시간을 가졌고 덕분에 오늘의 무대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맺어졌습니다. 저는 하는 곡이 월튼한 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굉장히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도 살짝 유연하게 되게 반응한 거를 보고 되게 이 친구는 잠재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의 공연을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달려온 단원들. 음악은 아이들에게 몰입의 기쁨을 알게 했고 남과 어우러져 협업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소리 안 나고 그랬지만은 이게 애들이 함으로써 이 웅장한 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아이들은 참 스펀지라는 말이 맞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걸 다 완벽하게 또 이렇게 끝까지 해내는 거 보고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성공이나 그런 1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히 영재 오케스트라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음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나 콩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런 특이한 프로그램, 좀 다른 데하고 다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빛나게 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이 아이들이 선택한 건 음악이었습니다. 혼자만 돋보이는 이기적인 영역이 아니라 어우러짐으로써 빛을 발하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재능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며 그려갈 친구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경자년. 2020년의 시민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원할까요? 2020년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싶은 해이다. 2020년은 나에게 새로 시작하는 해다. 2020년은 내가 스파이크 날리고 싶은 해이다. 새해를 맞이해 쥐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동욱. 아니, 김동하. 2020년 경자년 쥐띠회가 밝았습니다. 쥐띠인 분들을 만나서 어떤 고민과 신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를 잡으러 갑니다. 찍찍찍 찍찍찍. 처음으로 찾은 곳은 군산에 위치한 술산 초등학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띠예요? 쥐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왔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고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대결을 해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추는데 선생님이 이기면 선물을 드릴 거고 제가 이기면 선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겼으면 좋겠다. 박수와 함성.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박수와 함성. 교육이 잘 되었네요. 시작. 정답. 쿠키. 정답. 빨리. 올린다. 어, 정답. 48초. 아직 아무도 안 좋아해. 48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시면 안 되겠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해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아, 여러분들이 어떤 혹시나 고민거리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뭐 고민거리 있다 하는 분, 친구, 손 들어볼까요? 짠! 5학년, 이름도 말해요? 이름 말하세요? 아니, 그런데. 장피에 고민이 있어요? 네. 고민 뭐예요? 키가 안 커서 고민이에요. 키가 안 커서 고민이다. 내 고민. 키가 몇 cm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160이요. 160까지 지금 키가 몇인데요? 145요. 아, 15cm? 자, 키가 160 딱 되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에버랜드 같은데 롯데월드 막 키 커야 갈 수 있는 무서운 데 가고 싶어요. 키 제한이 걸려가지고 키에 제한 안 받고 갈 수는 가고 싶구나.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이것도 꼭 뭐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좀 더 게임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게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시간 해요? 일주일 동안 3시간 하는데 하루에 40분 정도씩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어릴 때 용돈 받고 싶으면 그 집안 청소하고 심부름 잘해드리고 구두도 닦아드리고 내가 할 일을 잘하니까는 부모님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지금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걸 잘한다면은 분명히 엄마도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박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찾은 곳은 한 대학교. 젊은 GT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0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유영준이고 네. 우석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GT가 어떻게 되세요? 저 GT예요. 다양한 세대의 GT분들을 만나서 네.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영준군을 포함해서 네. 딱 그 또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예요? 취업을 하려면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학업도 있고 이제 돈도 벌어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시작되는 대기업 하반기 채용 시즌.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규모는 3만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없는 굴레네요.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선 스펙을 쌓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네.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알바를 또 하다 보면 취업하는 데 시간 투자하는 게 좀 덜해지고 네. 아, 이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조율하고 계세요 지금? 우선순위는 이제 학업이라고 보고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수업이 끝난 시간에 이제 뭐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다시 학업에 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준 씨의 고민,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아픈 현실입니다. 영준군 뭐 새해 목표, 신년 계획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둔 조금의 돈이 소량의 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알바비를 모아서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가 제 계획인 거네요. 네. 이게 뭐죠? 내 인생의 해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준군의 계획, 해외여행. 네.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해답이 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저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요? 네, 고르세요. 네. 여기. 아. 왔네, 왔네. 아, 감사할 일이 있을 아, 것이다. 가게 됐네요. 예. 네. 네, 갔다 와요? 돈도 다시 벌고. 그렇죠. 학업에 열중하고. 예. 네.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네. 할 수 있겠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422년의 전통을 가진 조선시대 경로당 기령당인데요. 오래된 전통을 지닌 만큼 이곳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73세를 맞이하는 GT 이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 세대의 친구들, 청년들을 만나서 고민거리를 들어보고 아.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키가 안 커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초등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다 하는가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세월이 약이고 부모가 시키는 가정의 교육에 잘 임해주면 좋은 그 앞날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키가 클 것 같아요. 가정교육 잘 받으면 되죠. 부모님 말 잘 듣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네, 잘 먹고 잘 자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네. 키가 클 것이니 네. 순리대로 기다려라. 하면요. 네. 또 요즘에 청년들이 네. 또 취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자리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 취업. 청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청년들의 고민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수능을 거쳐가지고 대학 4년을 또 마쳐서 또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만 누가 해야 되냐. 본인 자신이 항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훌륭하니 사회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그 성공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들의 GT분들을 만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GT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고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 시작하는 해인 만큼 2020년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하고 웃음만 가득한 해가 되세요. 먹방계의 국가원수 좌현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 먹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좌슐랭 맛집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공개 좌선생의 맛집 리스트 오픈 6회 공이에요. 가라 육군, 기몰아쳐라 해군, 진격하라 공군. 당신의 밥상을 수호할 정예부대가 출동합니다. 우리의 육군을 더욱더 맛있게 해줄 이곳, 손맛 제대로 보여드리지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의 첫집, 오늘은 육해공 특집의 첫집, 돼지고기. 돼지고기, 끌어올라라. 입안을 휘몰아칠 묵은지찜이여. 야, 돼지고기 묵은지찜. 삼겹살이 이렇게 탁 올려져 있고, 위에 콩나물과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일명 피아노 갈비라고 하는 등갈비. 야, 등갈비가 이렇게 있고, 요거죠, 요거.
이거. 요걸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자문을 좀 구해야겠어. 사장님! 어, 누님, 누님! 아이고, 닮았죠? 우리 누님 닮았죠? 맛잘할 남매 두둥.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 예. 찢어먹는다. 예, 예. 찢어먹는 것처럼. 예, 찢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맙니다. 엄마야, 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유. 아, 그럼 사장님께서 전 먹여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지. 자, 와, 지금 이게 윤기가 와. 묵은지찜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치가 예술이네. 이거 약간 씹히는 맛도 좀 있고요. 김치가 예술입니다. 김치가 직접 담그신. 사장님 너무 훌륭합니다. 예. 그럼 내가 그럼 이거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푸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해서 싹 밥만 이렇게 싹 싸서 요거. 야, 이거 밥 몇 공기 먹겠다, 이렇게 하면. 와. 아, 이런 거 먹을 때는 좀 입천장 좀 갈라져야 돼. 또 준비한 게 있죠. 이런 또 국물이 좀 있는 거는 이렇게 라면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면이 퍼지기 직전 딱 꼬들해지면 그때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다이어트는 2021년도부터 뭔가 오늘은 먹방 좌선생 같나요? 이 음식에 대한 제가 평가를 별점보다는 노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 로컬 식재료를 듬뿍 넣어서 만든 돼지고기 묵은지찜 정말 진리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모두를 사로잡을 겨울철 황제. 좌술랭이 추천하는 두 번째 맛집 육해공중 해군 제주의 방어 요리 전문점으로 왔습니다. 그냥 저녁에 조금 늦게 오면 그냥 웨이팅 줄 서야 하는 그런 횟집입니다. 저희는 그냥 대방어 세트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거 특방어, 굉장히 큰 특방어를 썰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주얼이. 그리고 저는 보면 대방어는 잘게 썰은 것보단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거 보이십니까? 굉장히 크죠? 길쭉하게, 그냥. 이렇게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깨? 야들 하면서도 두툼한 식감. 역시 방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소금 몇 방울. 이런 기름진 생선은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소금 알갱이가 탁탁탁 씹히면서 고소함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줘. 방어! 식욕을 뒤집어 놓으셨다! 네,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 집의 특방어입니다. 거대한 위용 드러낸 이 음식! 어, 뜨거워. 이거 보이세요? 왕 크면 왕 맛있다. 특방어는 이렇게 살도 많이 나오고 고소하고. 네. 이 콜라겐. 아, 콜라겐. 네, 콜라겐. 와, 예, 콜라겐. 예, 예, 그 몸에 좋다는 콜라겐. 그렇죠. 간장 아, 살짝 찍어서. 와. 입에 넣자마자 씹자마자 육즙이 쫙 쏟아져. 와, 이걸 육즙이라고 말하게 되네. 와, 생선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먹방 좌선생으로 표현 씨.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최고의 방어들이 뛰어다닌다. 맛있는 방어가 제 입에서 녹아내려버렸어요. 겨울철에 먹는 제주도의 방어는 참치보다도 훨씬 낫다. 먹어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구. 자술랭이 추천하는 맛집 특집 육해공 중에 공군. 이 집은 뭐 한림에서 유명한 지금 장사한 지 한 34년 되셨대요. 낮에 오면 가게가 꽉 차 있어. 맛집은 닭다리만 먹어봐도 알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닭다리살. 양념 얼큰하게 먹고 싶다. 얼큰함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중간에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또 다른 맛의 닭곰탕이 또 탄생해. 밥을 말아야 돼.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잠수 싹 스며들어. 그 하얀 쌀밥에 다 끌어당겨. 그냥 그 감칠맛 나는 그 국물들을 이 쌀밥 하나하나가 다 빨아들여. 무아지경의 실사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 배 안에서 갈비찜이랑 회랑 막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공군이 나타나서 화해시켜주는 그런 느낌? 다 융화시켜주는 이 배 안에서? 잠깐만, 안 먹고 가면 섭한 음식이 있다고요? 이 물레, 보통 이렇게 어랭이나 뭐 도미나 이런 각종 잡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선 물레가 아닙니다. 상큼하고 매콤하고 그런 물레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데 생선이 싫어. 그래서 물레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소고기, 야, 이런 양지 고기를 이렇게 얇게 절면서, 야, 쫄깃한 양지 고기 한 움큼 먹고 제대로 숙성된 육수를 한 사발 들이킵시다. 굿인데? 가면 생각날 것 같아. 뭔가 시원한 게 땡기고 담백한 게 땡길 때. 오, 맛있는 닭곰탕 많고 많지만 바로 여기 닭곰탕이 진짜 닭곰탕. 예! 사람과 정성 꽉꽉 눌러 담은 한 그릇. 이런 곳이 바로 맛집이죠. 어제 먹고 오늘 먹어도 맛있는 좌실랭 맛집. 다이어트도 내년으로 미뤘으니 올해도 더 열심히 달려야겠죠. 더욱더 잘 먹는 좌선생 기대해주세요. 먹방 필승! 오색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지난 가을, 저는 이 계절의 정취를 따라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파란 하늘에 선선한 날씨까지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맘때 농촌에 가면 노란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려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감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강릉감을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가을빛을 가득 담은 명품 강릉국감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탐스럽게 감이 익어가는 이곳은 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주렁주렁 가지가 휠 정도로 많은 감이 달렸는데요. 복주머니처럼 소담스러운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시골 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가을 풍경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농장을 가꾼 건 이곳에서 20년 이상 감을 재배해 오신 권순근 농부입니다. 네, 보니까 감나무가 진짜 많은데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수로 말하면 한 3,000평 되고요.
주수로 얘기하면 약 한 450주 정도 됩니다. 품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봉하고 고정시하고 동철감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갖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봉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예. 동철이랑 또 뭐라고요? 고정시. 고정시. 예.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봉은 이제 크다고 해서 대봉의 이름이 붙어졌고 동철은 우리 강릉의 전통 감입니다. 예부터 강릉에만 있던 감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도 좀 들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 강릉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시는 종처럼 생겼다 해서 고정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도 하고 또 옛날 뭐 고정 황제인데 꽃감을 진상을 했다 해서 고정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종처럼 생겨서 고정시라 한다고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가지를 잡고 감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네. 적히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히면 이렇게 되는데 네. 항상 요걸 달아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깎아서 독장에서 달 때 여기 고정시는 네. 이것은 꼭지가 아주 약해요. 그냥 잡아당기거나 제끼면 어떤 이렇게 떨 이렇게 빠져버려요. 없어요. 네. 예,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달 때 꼭지가 약다고 네. 해서 감을 이렇게 품종에 따라 감을 따는 방법도 천차만별인데요. 잘 따지네요. 대표님 예. 예전에 강릉에 곶감 시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뭐 강릉에 곶감 시장이 아주 규모가 전국적으로 제일 컸었죠. 뭐 강릉의 곶감 시장은 지금 성남동에 있는 그 지역인데, 예, 곶감으로서 이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글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전국에 곶감이 전부 다 강릉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감 재배, 우리나라의 감 재배로서는 강릉이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이북으로는 감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 강릉 곶감 시장에 전부 다 모여갖고 원산이고 뭐 이북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곶감이 강릉에 모여 다시 북녘으로 보내졌습니다. 강릉이 곶감 유통의 중심지였던 셈이죠. 곶감 시장은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강릉엔 감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강릉에 삼다라면 소나무와 물 그리고 감을 손꼽았는데요. 지금도 집집마다 수령이 오래된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면 강릉 사람들의 감사랑이 유별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표님 이제 감을 다 땄는데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리별로 선별을 해야 되죠. 선별을 해갖고 이제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해서 박피장으로 가야죠. 수확한 감은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크기에 따라 감을 말리는 기간이 달라지고 곶감의 품질도 달라지니까요. 이젠 기계가 일손을 많이 덜어준다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와, 대표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저 선별하는 겁니다. 이제 크기별로, 무게별로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돌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네, 일곱 가지 종류를 해서 박피할 건 박피장으로 가고, 그럼 네. 출하할 건 출하장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과정일까요? 제가 옆에서 감을 선별하다 왔는데 네. 여기는 감을 깎고 있네요? 네, 깎는 과정입니다. 저는 손으로 깎아야 되는 줄 알고 오늘 네. 깎아야 되나 걱정하고 왔는데 기계가 다 있어요. 네. 자동화 기계가 요즘은 네. 새로 나와서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감껍질을 네. 어떻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감껍질은 말려서 차로 뿌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감잎차라고 부르는 게 저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예. 감껍질이고 감잎차는 따로 있어요. 그 잎으로 하는 거고 네, 쟤는 이제 감껍질을 따로 말려서 네. 차로 마시는 감은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박피 뭐. 과정을 거쳐 뽀얀 속살을 드러낸 감은 이제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바로 곶감 덕장. 벌써 작업을 마친 감들이 한가득 걸려있는데요. 와, 이게 다 몇 개죠? 이렇게 작업한 감들은 언제 곶감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알은 약 한 50일 걸립니다. 네, 50일 걸리고 큰 알은 거의 100일 걸려요. 90일. 네, 대봉 같은 건 한 100일 걸려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아, 하나씩. 그 감을 이렇게 잡고. 네. 열 줄을, 손가락 열 줄을 가고. 아, 이렇게 해서. 저도 부지런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명품 강릉곶감이 탄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농부의 정성이었네요.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뭘로 이렇게 건조했었어요? 줄로 매달았죠. 줄? 예. 새끼줄 같은 거요? 새끼줄은 노끈으로. 노끈? 네. 자, 이제 곶감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 남은 건 자연과 시간의 몫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 우리 감 재배 농가들은 옛 명성을 되찾아서 발로도 잘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 강릉 감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곶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 흘리는 권순근 농부. 그 곁에서 강릉 곶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명품 강릉 곶감은 이렇게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고요. 여기에 맑은 햇살과 바람이 스치면서 깊은 맛과 향을 더하는 거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강릉 곶감, 여러분도 기다려주시죠.